호박은 별 신경 안 써도 잘 자라는 것 같아. 방풍 예방한다 이렇게 방풍 심었대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화 신고 건너갔나 섬에? 예쁜 호박은 유튜브 버전이 없고 유튜브 정수아님 어서 오세요. 호박 인천 갈때 이렇게 따가서 볶음. 저는 볶음을 좋아해요. 이쁘다. 이거는 머위, 이는 뭐? 호박 이쪽 갈때 이렇게 따갖고 가서 볶아 먹어야죠. 여기 지금 언니는 전복 양식을 하는데 전복 아침부터 한 소쿠리 끓여 쪄놨는데 딱 2개 먹고 좋아하는 호박찌개랑 밥을 먹었어요. 왜 화면이 안 넓어지더니 안 작아지죠? 해볼까? 어? 차안 막힐 때 가야죠. 차안 막힐 때. 오래일 정도예요. 위야. 아, 진짜 새가 어제 그 영상을 차마 찍지 못했네요. 배추 한 포기 만 원. 아, 그래요. 여기도 시골인데도 그래요. 배추 쌈싸 먹으려고 조그만 거 알배추 2개, 쬐끄만 거 2개, 10,000원. 저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이 시골에는 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써요. 이런 꼬미 좋지?